네, 폐배터리 쪽 얘기를 또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떻게 좀 풀어나가 볼까요? 지금 그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25년까지 가면은 아마 생산이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한 2천만 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배터리의 이제 문제가 생산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나오게 되고 이게 지금 자연 환경을 개선하고 공기를 정화시키자는 탄소 제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오히려 또 반대 급부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자원 낭비 그다음에 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오염원을 또 이제 배출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갖다가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가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자연적인 측면,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커질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배터리 얘기할 때 폐배터리 쪽도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의미 있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테마들을 좁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당연히 이제 배터리 쪽으로 하면은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폐배터리 산업에 이미 뛰어들은 이제 장비 기업체들 봐야 될까요? 장비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업체들도 필요하지만 이제 폐배터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분해해 가지고 이제 다시 원료를 재생산하는 쪽도 있고 활용하는 쪽도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그 좀 그 자동차처럼 급속 충전 그다음에 이제 그 유지되는 걸 좀 덜 하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장원으로 쓸 수 있는 ESS 같은 쪽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쪽을 좀 지켜보는 게 좀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관련주들을 좀 꼽아 보겠습니다. 뭐 웰크란텍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파워로직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쪽을 좀 눈여겨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너무 작은 회사, 그다음에 변화의 진폭이 심한 회사보다는 이 업종을 가지고 꾸준히 가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전반이 이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 그런 쪽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 2차 전지의 어떤 산업의 성장이 되면 될수록 폐배터리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걸 다시 자기가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쓰게 되면 그 회사 밸류체인 내에서 이제 그 어떤 원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이브 될 수 있고 이런 쪽을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일단 종목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에코프로요.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이제 차트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고 에코프로를 보면 조금 더 최선호주로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좀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최근에 이제 증자 이슈도 있었고 이제 기업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좀 누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 회사가 가장 이제 향후 포텐셜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누워있기는 한데 이 회사가 아마 그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었지만 실제로 이제 매출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역시 이제 바닥권에서 아직 움직이질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MPC라고 하는 회사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재무지도 좋고 회사 좋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 회사 같은 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나오지? MPC 같은 경우는 좀 오늘장에서 2%대 상승력 좀 가져가고 있고 물론 윗꼬리는 달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뭐 관련주도 뭐 에코프로도 뭐 오늘장에서는 좀 상승력 가져가는 중인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럼 MP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차트 상으로 보면은 전고점 트라이는 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가 크게 부담스러운 그 회사는 아니에요, 아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에코프로라는 회사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종목 에코프로. 오늘장에서는 좀 강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3거래를 연속 빨간불 켜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빠져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 분할을 했었습니다. 기업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맹이라고 생각했던 회사를 떼놓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주회사로 바뀐다 해가지고 이제 박살이 났는데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이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 가치만 6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때 분할했던
회사가 에코프로 HN인가 그 회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지분 30%대 갖고 있는 예. 거가 한 2천억 대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놓고 이제 저 가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보통 기업 지주회사가 그 상장자회사의 한 40% 시가총액의 40% 정도 할류, 밸류를 적용한다 그래도 한 2조 5천억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체인 자체가 2차전지 쪽으로 다 특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예, 예. 그 폐배터리 관련된 거는 지금 상장되지 않은 그 비상장사로 있는 그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담당을 예.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그 폐배터리하고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금속 그 저 추출을 해가지고 그 이걸 가지고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또 비상장 자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예. 전구체를 만드는 원료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요. 이거를 가지고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를 사용합니다.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완전히 이 양극재 생산하는 이 밸류체인 안에 다 이제 써, 그 구조가 딱 구성을 갖춰놨으니까 예. 결국은 이 자회사들이 제일 앞에 있는 이 폐배터리 회사가 그 많이 이제 그거를 비즈니스를 키우면 키울수록 뒷단에 가가지고 BM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산 효과가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인 에코프로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도 어저께 그 IR 미팅을 2차전지 쪽 그 관련 회사 담당자하고 했는데 저도 좀 약간 오해했었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증설들을 하잖아요. 뭐 포스코케미칼 칼도 뭐 몇 조를 증설한다고 그러고 예. 막 LG도 막 여기저기 다 막 지금 신공장 세우네 뭐 조인트 벤처를 하네 그 이제 하고 있는데 저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2년 전에 이미 그 셀 메이커들이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계약을 하고서 진행을 예. 하는 거랍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에코프로 BM의 대량 증설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갈 물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밸류가 60%가 60배네 70배네 하면서 안 쳐다보고 있지만 2년 뒤에는 이 밸류가 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떨어질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지금 비상장으로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들을 읽어보면 지금 에코프로의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편안한 구간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극재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LNF라든지 그런 주식을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못 삽니다. 예. 이걸 이 가격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역으로 그들의 어떤 기업 이익 증가, 그다음 가치 증가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가 될 수 있다. 지금 지주회사의 밸류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예. LG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주 5천억 매입한다고 그렇죠.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SK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그룹 차원에서 지금 SK의 가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에코프로 역시 그 부분을 쉽게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빠졌을 때는 대주주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이게 에코프로가 불도 좀 났었고요, 연초에. 예. 악재들이 그러니까 좀 많았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탈하고 무관한 일들로 많이 빠져있을 때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펀더멘탈이 흔들리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재료들이 해소될 만한 재료들이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그럼 에코프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강보합권이 82,300원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분할 매수 당연히 보실 테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매수 가격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을 좀 보시면서 들어가라. 저는 그렇죠? 저번에 시장 말씀을 드렸지만 장이 예. 한 8월 말, 9월 초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가격에서 들어가시고요. 보통 예.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닥에서 사세요 그러면 더 바닥이 있을까 봐 기다리게 되고 기회를 안 줄 수도 예, 있고요. 보통 또 이제 사놓고 나서 안 가면은 또 이제 뒤로에서 못 견디고 또 이제 지금 안 움직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산다고 해가지고 거래 터지면 사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 지금 이거는 굳이
그 뭐 가격을 정해드리는 것보다 지금 그냥 현재 가치로만 말씀을 드리면 밸류가 한 10만 원 이상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 6천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일단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8만 2,400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목표 주가 10만 6천 원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앞서서 시장 얘기를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항상 나오실 때마다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다, 지수도 네네. 얘기해 주시면서 시점마다 보는 섹터를 또 구분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환율 안정화도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환율은 좀 좋아지고 네네, 있고. 좋아졌죠. 예. 이제 달러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만 나오면은 급격하게 이제 달러가 하락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원화 강세로 돌아설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증시의 반전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왔어요. 예. 그게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환율이 꺾인 거고요. 또 공교롭게도 유럽 역시 인플레 얘기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22 쪽에서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과매수 구간이 급격하게 이제 풀려버리면서 달러가 약세 나오고 지금 사실은 원달러 이 지금 움직이는 거, 원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세게 올라가는 것도 그런 효과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매, 원화 기준으로 과매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급속하게 해소되는 게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다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9월 전에 원달러 환율이 1290원, 1300원 볼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곧 좀 확인됐다. 여기서 이제 더 얼마가 떨어질 것이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잘하면 1200원도 깰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시일이 서머랠리가 예. 저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서머랠리가 될 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종목은 업종은 똑같습니다. 그 거래소는 수출 관련 대형 우량주를 사시라.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소부장. 근데 이제 장비 쪽은 그 장비 만드는 반도체가 또 쇼티지가 나가지고 수급이 안 돼서 예. 이번에 못 들어가고 평택 P3 라인이 지금 완공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쪽에서는 사실은 시세가 지금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3분기부터라고 하니 그때 전후해서 보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소재 쪽 부품 쪽에서 좀 눌릴 때 주식을 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5G 쪽은 뭐 요즘 보면은 걔들도 바닥에서 안 움직이지만 예. 이미 실적 턴하고 올해 실적이 개런티가 돼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기도 있네요. 이제 그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예. 저는 요즘 바이오 쪽을 많이 이제 많이 분들한테 하시는데요. 바이오를. 예. 바이오를 지금 저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고객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섣부른 얘기고요. 근데 가능성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메타버스 주식들 움직일 때 종합지수는 크게 안 움직였는데 그 주식들만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니까 네. 다음에 나오셨을 때는 또 이런 얘기들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